의식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고객이 누우면 예. 우리가 룸 위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은 스웨드 씨를 교육받고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뮤직 테라피 올림을 이제 교육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룸 위에 정신을 기반으로 한 뮤직 테라피를 배우신 분이니까 예. 룸 위에 정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네. 믿음, 호흡, 의식, 청중. 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이 사람을 나도 정화하고 이 사람의 호흡도 정화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죠. 자 이렇게 동부 약간 위쪽에 세고 호흡 호흡하면서 이 사람의 단단한 것이 이때 선생님이 눈을 감기 전에 이 사람이 등을 보고 호흡하는 걸 지켜봐야 돼요. 언제 올라오는지, 언제 내뱉고 있는지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그 지금 내뱉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오늘은 이제 이쪽에서 촬영을 할 거니까 선생님이 이쪽에 오셔서 영원한 마음으로 샤롱을 다시 해서 천천히 일직선 방향으로 하는 오일 묘법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스텝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팔이 길다고 이 상태로 가서 이렇게 해서 팔만 가는 거랑 내 상체가 다 움직이는 거랑 아예 달라지죠? 네. 그렇게 해서 좀 길어도 이 상체를 다 쓰면서 백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벌렸다가 이만큼밖에 안 와요. 그럼 허리가 아파요. 네. 간만큼 내 상체까지 움직이고 백으로 시원하게 빠지는 걸 좀 해야 돼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반대쪽 팔 엉성이에요. 짚고 가요.
네. 손가락에 힘 빼고 백스텝을 때도 확실히 뒤로 빠져야 돼요. 몸 틀어지지 않으려면 네. 앞으로 간 만큼 뒤로 백스텝에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빠지는 연습을 해야지. 그리고 일단 우리 그 도포를 좀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네. 선생님 지금 플라이 동작을 거의 안 하죠? 네, 플라이 동작 거의 안 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반쪽만 한다. 네, 엄청 건조하네. 로션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제 제가 지금 그 홍원님이랑 홍원님한테는 그거를 선생님 영상 봤죠? 네. 플라이 동작하는 거. 네. 사람이 누워있을 때 위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아래에서 그냥 이쪽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플라이 동작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크로스로 가야 돼요. 뿌려주고 다시 돌아오고 뿌려주고 돌아오고 이런 크로스 아니 오른발이 크로스로 가죠. 크로스. 응. 그렇게 굽히고 굽혀서 펴주면서 팔이 펴져야죠. 그리고 펴주면서 선생님 제 동작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렇게 베드 끝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 갔죠? 하나. 그리고 내가 날개짓을 할 거야. 네. 그러면은 움츠렸다가 펴져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와. 지금 너무 많이 걸려있어요.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갔을 때 움츠리고 앉았죠? 그다음 날개 펼치듯이 쫙 펼쳐야 돼. 근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또 가는 몸이 어깨보다 많이 갔죠? 네. 이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끌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쫙 다시 시작. 지금 처음부터 너무 많이 벌리고 시작하지 말아요. 자기 어깨만큼만 벌리고 크로스 시키면서 펼쳐줘. 날개를 펼쳐야 되는데 선생님 이쪽 손만 펼치잖아요. 같이 네. 펼쳐야 돼. 같이 네. 어깨만큼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깨까지만 펼쳐줘. 네. 여기까지 펼쳐봐야 돼. 이렇게 와야 되겠지.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아니 펼쳐주고 보면 돼. 펼쳐줘. 하나, 둘, 셋, 넷. 안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 일단 5일부터 합시다. 이건 따로. 네. 플라이 교육을. 자, 이렇게 해서 5일 어느 정도 붙여져 있으니까. 저번에도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끝점에서 끝점 하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 발목을 잡고 내가 이만큼 앉아서 시작을 했을 때 발날 끝으로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발목까지 갔을 때 90도로 내 손을 틀어줘요. 그리고 돌려. 그러면 이제 정경부근이라고 해가지고 경골 앞에 있는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근육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지나가서 다시 돌리고 그대로 이게 이제 대퇴근막상근이라는 IT 밴드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배드에다가 대면서 밀면서 가야 돼요. 선생님 그 포노원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두툼하니까 밀어도 되게 푹신한 쿠션감이 있어서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정도나 내 정도만 돼도 이거를 잘못 밀면은 뼈가 있어서 아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발목 잡고 발날부터 시작하고 앵클 딱 갔을 때 발목 라인 갔을 때
얘를 돌려서 치고 가고 살짝 돌려서 안쪽으로 밀면서 둥근을 밀어주고 그리고 돌아서 오는 동작 해볼게요. 발목을 정확하게 딱 잡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발목에서 90도로 올라오면서 척부에 있는 이 살로 밀고 가야 돼. 90도라니까. 90도. 이게 90도야. 이 각도가 90도여야 돼. 이렇게 쓰라. 이렇게. 네. 아니? 봐봐요. 다시 내 자세를 봐봐요. 발목 잡았죠? 네. 아래에서 시작했죠? 여기서 90도. 90도. 이 각도가 90도가 돼서 꺾어주고 그대로 올라간다. 이거를 이렇게 썼다가 바꿔주라고. 바깥쪽으로 정면근 잡아주고 안쪽에서 아랫배트 잡아주고 그대로 둥근까지 갔다가 허리선에서 감싸주면서 발목까지 빼준다. 하나 둘 셋 넷 꺾고 바꿔서 거꾸로 했잖아 지금. 치고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가야 돼. 그때 선생님이 뒤로 빠져 있어야지 이게 편하다고. 아니 이쪽 뒤로 빠져 있어야 돼. 치면서 발 가야 돼. 이렇게 가라. 꺾어서 갔죠? 그리고 돌려요. 살짝 돌리고 돌렸을 때 선생님 지금 어깨가 이렇게 가면은 어깨가 좀 틀어지는 거예요. 정면을 보면서 가야 돼. 이 배대에 이렇게 밀면서 가야 돼. 손이 서 있어야 돼. 여기 면을 써요. 통통한, 제일 통통한 이 면을 써야 된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살짝 돌려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엉덩이 쪽에서 굴곡 주고 허리를 감싸면서 손으로 쭈르르르 내려와서 발까지 빼주는 거예요. 동작 어렵게 하네. 똑같이. 시작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타봐요, 선생님. 발등으로. 선생님 지금 날로 올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아예 감싸면서. 발등을 다 감싸서 손으로, 그치? 그리고 틀면서 90도 꺾어. 이렇게 면을 써야 돼. 몸 안 틀어지게 뒤로 빠지고 돌려서 90도 꺾이는 게 되게 안 되는 선생님. 여기 배드 자체가 지금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세 개면은 그래도 할만해야 되는데 선생님만한 키 큰 사람들도 이 배드에서 훈련을 하긴 하거든요. 지금도 또 마찬가지. 선생님 이게 훈련이 안 됐어. 전진했을 때 백스텝도 훈련이 안 되니까 계속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와요. 그럼 당연히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간만큼. 간만큼 뒤로 빠질 때는 이렇게 빠지던가 옆으로 빠지던가 해서 확실히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면서 아는 순간 선생님 허리가 나가. 이게 스텝이 이게 잘 안 돼, 선생님. 네, 스텝이 잘. 전진 스텝, 백스텝. 오이. 정신 스텝 했을 때 그때 이제 내 몸이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어깨가 안 돌아가고. 네. 하나 둘 어깨 상체 움직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발목을 정확하게 잡았죠. 그럼 얘를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 되잖아. 발등을 쓸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확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복숭아뼈 있는 데 딱 왔을 때 돌려라. 그럼 이 제일 뚱뚱한 면을 써야 된다니까. 네. 뚱뚱한 면. 뚱뚱한 면으로 여기를 잡아줘. 눌러주고. 그리고 살짝 틀어. 무릎이니까. 그리고 밀고 가.
그리고 여기서 엉덩이 라인 지나서 감싸면서 내려온다. 다시 해볼까요? 선생님은 아예 고정. 선생님 고정으로 해봐요, 여러분. 나보다 다리가 더 기니까 한 번에 다 될 거 아니에요? 네. 뒤로 더 빠져야 돼요. 뒤로? 예, 이쪽 뒤로. 엉덩이 윗라인까지 이렇게 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가요. 길게, 최대한 길게. 선생님 팔이 길잖아. 예. 재밌습니다. 둘, 셋. 봐봐요. 급할 필요 없다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감쌌지? 아, 복숭아뼈가 어느 순간 90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라인을 잡으면서 가야 돼. 밀어줘야 돼. 밑에 이쪽 방에서 힘주고. 그쵸? 그리고 살짝 힘 풀어서 방향 바꾸고. 방향 바꿨어요? 네,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이트밴드를 정확하게 옆으로 밀어줘야 돼요. 옆으로 밀어주고 엉덩이 올려줘. 엉덩이 올려주고 올릴 때 이렇게 꺾여야지. 네. 어, 올리는 방향. 그리고 이렇게 감싸면서 뒤로 빠져. 이렇게. 어때? 자니? 자니? 어떠니? 시원. 들어. 뭐라고? 느낌 좋아. 사실 모델이 예. 모델이 그러면 안 돼.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다시 하겠습니다. 이 기본 자세. 기본 기본 자세. 뭔가 팔 힘으로 가고 있어. 예. 하체에 힘이 안 느껴져. 봐봐 선생님, 여기서는 감싸면서 발을 위로 올려줘야 되는 힘이고 여기서는 정경호 부분을 정확히 눌러줘야 되고 살짝 힘 뺐다가 또 옆으로 할 때는 배드에다가 지탱을 하면서 밀어줘야 돼. 그래야지 안 아파. 이렇게 차이가 느껴져요? 여기에서는 이 근육을 이렇게 되는 거고 배드에 떨어져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살짝 돌았을 때는 배드에다가 대고 아이트밴드를 정확하게 밀어주면서 중근을 하게 올라갔다가 감싸면서 그대로 타고 내려. 차이를, 미세한 차이를 선생님이 봐야 돼, 이제. 네. 자, 올리는 힘. 앉았다가 일어나는 힘. 올리는 힘. 그치. 그리고 발목에서 꺾어야 되니까 앉으면서 다시 앉아. 올렸죠? 발, 어, 다시 꺾으면서 앉아야지 여기를 쓸 수 있잖아. 힘 안 앉으니까 자꾸 이 위를 쓰잖아요. 하나, 둘, 셋.